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공식 고등학생 정국입니다. 오늘 몬스터 1분 영어를 함께할 우리 미스터 몬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1분 영어의 레몬, 그리고 얘는 정국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는 바로 pardon인데요. 바로 스펠링은 P-A-R-D-O-N, pardon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Pardon?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pardon은요, 엇박이 중요해요. 들어갈 때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헛소리를 한다, 이럴 때 내가 그 말을 막고 싶다, 근데 pardon?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말을 못 들었던 것처럼, 나는 얘가 뭔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는데 나는 못 들은 것처럼 약간 엇박으로 블랄랄랄라 pardon?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pardon?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정국아, example 1, situation 1, listen and repeat. 자, 정국아, 내가 오늘 너의 팀버랜드 봐, 무지 티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좀 빌려줄래? 하나 둘 셋 pardon?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국이 이 워커와 무지 티 빌려주기 싫을 때 pardon을 쓰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pardon을 공부했습니다. 안녕. pardon?